안녕하세요.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오늘 바로 우리 회사차입니다. 우리 회사차 우리 직원들하고 어디 뭐 야유회라든지 이렇게 이동할 때 바로 이 카니발 리무진을 이용을 합니다. 우리 이쪽은 바로 이 차토벤인데 이 청소업으로 지금 이제 바로 여기 입사를 했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H전자 이 개발 그러니까 센터입니다. 제가 오늘 바로 이 카니발에 아주 요물단지 하나를 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캠핑이라든지 이런 차박 굉장히 많이 즐기시죠? 바로 이 요물단지를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도 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23마이 이 빗자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차토벳 23마이 빗자루 한번 해주지. 안녕하세요. 새로 나온 오늘 23마이 빗자루 성능 테스트 검사 한번 해보겠어요. 날아간다는 게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갔다! 왜 이런다요? 뭐가 나가졌나? 하니라고!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아, 제가 이 요물단지를 하나 이 소개해드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정말 기가 막힌 물건입니다. 제 S클래스에 이 장착한 거 지금 보셨죠? 야, 이 달리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꿈 같은 얘기입니다. 아시겠지만 저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무료 PPL 광고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중소기업의 물건이 좋은데 이 판로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허프로한테 전화를 주세요. 쫙 무료 나가고 있거든요. 매일 이쪽으로 해주시면 허프로가 대신에 이 검증을 하고 AS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것을 허프로가 인정할 때 그때 이 상품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HJ 이 전자 이 스마트 A200 플러스 2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자 HJ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어떻게 무료 PPL로 해서 저 성과를 많이 봤습니까? 저 허프로님 덕분에 예. 많이 팔렸고요. 예. 또 고객님들도 만족하시고. 만족도 상당히 높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예. 블로그가 올라와서 예. 후기도 남겨주시고 정말 파격적으로 지금 허프로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대표님 이 모델, 스마트 A100 플러스 2는 네. 전차종 가능한 네네, 거죠? 네, 그렇죠. 안드로이드 오토만 되면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 되면 다 된다. 네,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 요물단지 이걸 어떻게 이게 개발하시게 되셨습니까? 저희 회사는 뭐 여러 자동차에 들어간 전자제품, 예. 오디오, 뭐 여러 가지들을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개발하는 회사다 예. 보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. 또 우리 대표님께서 네.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가격을 좀 더 카카오톡 구독자한테 좀 싸게 해주겠다 뭐 특판을 하겠다 이렇게 네.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품이 55만원짜리잖아요 그렇죠. 자, 인터넷 지금 네이버 찍은 가격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딱 보이시죠? 자, 절반 가격 뚝 잘랐습니다. 네, 이 제품이 최신형으로 네. 올해 출시한 네. 제품이에요. 그리고 네. 앞전 스마트 A200보다 예. 2는 스펙이 더 높아졌고요. 예, 예, 예. 예, 기능도 더 좋아졌고 속도도 빨라졌고 예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한번 예. 행사를 하려고 해요. 예, 행사를 좀 지금 어떤 건지 예. 지금 주유권 예. 이제 저희 블로그에 작성한 사진을 예. 예, 스토어에 링크를 걸어드리면 예. 5만원권 주유권이 나가고요. 그냥 나는 블로그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스토어에 댓글하고 사진만 남겨주시면 3만원권 주유권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네.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면 네. 그 영상을 인증이 되면 네. 그러면 상품권 5만원 네. 놔도 되는 겁니까? 아이 당연하죠. 아, 나 만들어야 되겠다. 네. 그리고 구매를 한 다음에 그 구매 후기를 남기면 그렇죠. 주유권 3만원 네. 27만 9,28만원 잡고 네. 네? 그러면 블로그에 23만원이 그럼 23만원이 되네. 네. 야,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또 우리 카카오톡 구독자를 위해서 이 댓글을 우리 지금 영상 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세 분을 무료 추천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. 앞전에도 이 세 분 추첨해서 무료 드렸지 않습니까? 네. 너무 좋아하더라고. 자,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? 네네. 야, 저 어떤 제품인지 좀 상세히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네. 또한 먼 거리, 장거리를 갈 때는 앞에는 내비를 켜고 이 뒤에는 영화를 틀면서 그러면서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단, 이 스마트 A200 플러스 2가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운행 중에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. 댓글 쓰면
23만 원에 이 구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아시겠지만 허프로는 AS에 아주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? AS의 품질 이미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말로 전부 다 합니다. 뭐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말로 하는지 자 지금 구동을 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표님 네.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. 네 알겠습니다. 예. 이 제품은 AS가 2년입니다. 2년? 참고하시고요. 그만큼 내구성이 강하다는 겁니다. 자 이 제품은 차에 장착하면 아주 간단해요. USB에 이렇게 꽂기만 하시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지져버리잖아요. 뭐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하면 되겠죠. 예. 이게 전부 설치입니다. 이게 지금. 그리고 좀 기다려주시면 여기엔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활성화가 될 겁니다. 좀 기다려볼까요? 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이 열립니다. 널찍하게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내가 다양하게 어플을 설치해서 쓸 수도 있어요. 물론 여기 핸드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플레이스토어 있죠.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필요한 추가적으로 더 깔고 싶은 어플들이 있으면 여기서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좋은 화질로 계속 시청할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로 해도 됩니다. 오케이 구글 틴랩 틀어줘. 자 여기 내비도 뭐 당연히 아리아 장곡 검문서 길 안내죠. 첫 번째 장곡 검문소 교차로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대표님 저 이게 티맵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S클래스. 네. 또 이렇게 또 이 상태에서 말로도 다 하지만 내비도 말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동시에 화면을 즐길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내비로 바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바로 체인지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리아 경로 취소 안내를 종료할게요. 이승철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대표님? 네 이승철 노래 좋아하죠. 제가 바로 해볼게요. 오케이 구글 유튜브로 이승철 노래 틀어줘. 아 뮤직비디오 아주 자, 기가 막힌다. 이렇게 유튜브 보면 네? 광고뛰기가 있잖아요. 이건 자동 광고뛰기 스킵이 됩니다. 네. 아, 난 이거 뮤직비디오로 들어. 어프로님, 제가 또 좋은 거 하나 알게요. 이렇게 내비만 켜고는 재미없잖아요. 네. 옆에 조수석에 앉으신 분을 위해서 지루하지 않게. 예. 뭐 한쪽은 카카오 내비를 틀고. 네. 한쪽은 유튜브를 틀고. 아, 뭐 이렇게 예. 하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자, 이렇게 두 화면을 동시에. 아, 두 화면을 동시에 다 볼 수 네. 있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만 보고. 네. 네. 그 다음에.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? 네네 맞습니다. 이렇게 틀면 뭐 일종 이렇게 한쪽은 좀 아 이게 화면이 좀 작다. 오 이렇게 사이즈 조절. 아 사이즈 조절 다 되고. 네. 야 기가 막. 정말 뭐 요것저것 전부 다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애용 바라고 그리고 이제 주행하면서 뒷좌석에 얼마나 또 화질이 좋게 나오는지 이 주행하면서 뒷좌석 이제 이 큰 모니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 이게 카니발 이 카니발 리무진인데 지금 스마트 A200 플러스 2를 장착한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바로 김혜수 나오는 이 수룹입니다. 그리고 운전자는 앞에 보시면 지금 보시죠.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제 운행하고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행이라든지 어떨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? 딱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운행 중에 이 화질 좀 보십시오. 화질과 이 깨짐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.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또 뭐 미성 TV 같은 거 달면 뭐 돈 월 얼마 내야 되고 설치비 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스마트 AB100 플러스 많이 도와주십시오. 그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이 바로 이 국가가 튼튼한 나라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.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고 이 댓글에도 제가 이 구매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